가져가. 이거 피디님 가 사가. 알았어. 응? 이거 콩 진짜 좋네. 피디님 사가. 이렇게 좋은 거 없어.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꼭 이렇게 네, 떡을 해요. 그래, 떡이 맛있을 수밖에 없지. 깨도 그렇고, 콩도 그렇고, 모든 작곡을 우리 집에서 다 수매를 해요. 시장가보다 조금 높게. 우와, 무겁다. 부부의 방앗간이 주민들의 특별 팔로 역할을 해준 지도 벌써 6년째. 와, 콩 좋다. 아우, 콩 좋네. 회사번호 주세요. 08-7724. 08-7724? 지금 돈 갖고 있는. 4,500원, 1kg에 4,500원? 응. 응. 여기 36,000원. 예, 그만큼. 왜 여기 방앗간이? 만에서 콩 농사를 많이 지어서 네. 여기서 이제 드신다고 해서 갖고 왔어요. 어. 너무나 잘해주시고 해서요. 그래서 일로 와요. 딴 데로 세워놓고 내집 마냥. 수입산 곡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던 시기. 주민들에게 판매를 먼저 제안한 것은 바로 그다. 그 덕에 방앗간에선 수입산이 발 디딜 틈이 없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고. 100% 이 떡 재료는 우리 익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신토불이에요.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곡물로 건강하고 맛있는 떡을 만드는 부부. 부부에게 그들은 참 고마운 존재가 됐다. 주민들에게 고마운 건 이뿐만이 아니란다. 사장님, 우리 거 어디 있어? 어, 혀딱이 하고. 혀를 저기 여기서 이제 도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지. 여기 있는 것도 내 거. 농사 경험이 전혀 없던 도시 남자 석규 씨.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직접 쌀 농사도 짓게 된 것인데. 도정하려고. 도정하려고 혀를 이렇게 갖다 해놓으면은 갖다가 쌀을 만드는 거지. 떡에 쓰일 쌀의 산화를 막기 위해 이렇게 볕대로 보관을 해놓는다는 석규 씨. 정미소에 쟁여놓은 그의 쌀만 해도 그 10톤이 넘는다. 쌀 모자시네요. 아니에요. 이것도 모자라요, 우리는. 아, 모자라요? 네. 그럼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? 먼저 여기서 이제 좋은 쌀 이제 내가 또 봐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은 그 내가 사지, 돈 주고. 아, 또 사시고. 네. 명절 대목, 방앗간에 모자란 쌀을 메꿔주는 것도 바로 마을 주민들. 콩, 깨뿐 아니라 쌀까지. 방앗간에서 수매하는 주민들의 농작물은 매년 약 1,500만 원 이상이다. 변두리에 위치한 이 작은 방앗간이 마을 전체를 서민 갑부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.